간다고! 도전이라면 환영한다. 정확하고 우아하게. 정확하고 우아하게. 도전이라면 환영한다. 자야 잘 안 나온다. 약한 느낌이네. 아, 여긴 찍었다. 찍을만 하긴 했지. 기다렸다. 삼성은 그래도 두 개나 있으니까 버틸만 하네요. 아직 이거까지 팔고 돌릴까 했는데 이거 삼성, 이거 삼성, 이거 삼성을 찍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서 요즘엔 이제 이 덱이 자야 삼성이 안 뜨더라도 다른 거 삼성을 찍으면서 쉔이나 이제 라칸이나 이런 거 나머지 다 삼성 찍어갖고 6렙, 5, 6레벨 리롤 밸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. 왜냐면 자야가 무조건 삼성이 못 뜨니까 지금 그런 느낌. 구원이 진짜 좋긴 하다. 자야가 안 겹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. 5레벨 1호를 한 번 더 돌리니까 이 코스트들을 삼성을 같이 찍는 거야. 라칸 같은 걸 쉔 삼성도 같이 보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는 거야 게임 자체를. 이거는 좀 쓰고 싶네. 딜이 모자르진 않나? 피오라가 확실히 딜을 잘 넣긴 해. 아 얘는 좀 힘들 것 같아. 집사할 거 아니야. 와 이거는 힘들지. 아 돈 잘 모았다 이 사람. 나의 약간 상위호환인데 지금. 아 여기서 만난 게 아쉽네요. 이거는 어차피 만나면 못 이겨 지금 내가. 아 자야 그냥 삼성이 지금 뭐지? 인피까지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쵸? 이 정도는 보통 나오지. 소자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갑옷은 여기 넣는 게 맞을 것 같아. 아, 이
이제 얘를 좀 뒤로 빼. 자,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. 상위권 끄는 건 좋고. 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. 이 사람이 너무 잘 커가지고 지금. 아, 난 저렇게 잘 풀린 직스를 처음 봐 오늘. 아니 이게 대천사가 두 개 나오면은 나도 저거 할 거야. 대천사가 잘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저걸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. 지금 얘가 검사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바꿔야 돼. 그러니까 쉔을 버리든지 아니면 쓰레쉬를 뽑든지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쓰레쉬를 뽑을 수 있으려나? 어차피 뭐 나온 대로 가져가긴 해야 되지. 이 사람보다는 제가 확실히 세졌네요. 지금 충분히 센 것 같아요. 삼성이 세. 뭐 굳이 리롤 안 돌리고 레벨업 안 해도 될 것 같아. 사팔리롤은 잘 째는 게 워낙 중요하죠. 아 이거 수상 걸렸어. 잠깐만. 어, 야, 천상 때는 피차갖고 안 죽었는데? 야, 대박. 역시 삼성세계가 좋긴 해. 킹, 아, 야, 근데 순위가 너무 낮다. 일단 갑옷을 먹는 건 뭐, 기정사실이네. 그래서 인피가 안 나온다? 야, 너무 힘든데? 크립 봐도 이게 될지 모르겠네. 여기까지는 뭐 어쩌면 당연하겠죠. 이런 차이니까. 팔렙까지 달리고 쓰레쉬를 좀 찾아야겠네요. 쓰레쉬 룰루로 바꿔서 밸류를 좀 업할 필요가 있고. 니코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. 밸류업 자체는. 뭐 이거에다가 뭐 다른 밸류업으로 가야지. 아 구원이 진짜 개사기 아이템이긴 해. 난 구원은 억지로 만들어도 괜찮을 정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. 자야가 괴물이긴 하다. 아 근데 이거 사팔리롤 두 명이 해먹는 거 보니까 게임 밸런스 아직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.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얘를 이렐리아로 바꾸고 그냥 오공을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. 얘가 들어간 순간 자리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. 4스테 전승 너무 좋네요. 여기는 3-4스테 다 이긴 거 아니야? 이 사람 이제 갱플을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. 저는 그래도 뭐 사코진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쓰레쉬 없어도 굴러가긴 하거든요. 일단 대기 야 이거 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. 어쩔 수 없죠 뭐 이대로 가야지. 역시 이 게임은 앞라인 게임인 것 같긴 해. 레벨업 두 번 눌러두는 건 맞거든요. 왜냐면 오코스트 확률이 많이 올라가니까. 이거 이기기 좀 힘들겠다. 근데 여긴 아직 징크스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네. 아주 좋아요.
나는 별.. 어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. 그게 전부냐? 개웃긴 게임. 근데 시엔이 있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. 이럴리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, 그쵸? 3000상이니까 4시공간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를 넣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은 천상을 넣는 게 베스트 같고요. 얘가 좀 반각 셔틀이 되는 거고 이제 후반 밸류를 딴 걸로 찾아야 돼. 그래서. 두 개 받고 싶은데? 이렇게 넣을 수 없어. 육검사를 간다 여기서 차라리? 그건 좀 애매한데? 우와 대박. 이거 어떻게 이겼대? 이거 운이 좋았다.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. 이 사람이 이제 딴 거 뭔가 뽑고 막 이러고 시작하면 내가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. 카사딘. 그게 전부냐? 어디 시작해 볼까? 카사딘 하나는 넣을만 하지 않지? 천상만. 가장 중요한 것. 내가 막장 쓰겠어. 이거 쓰레기로 갖고. 아 스킬 쓰고 왔으면 좋겠다. 아 야 카사딘 스킬 한번 딱 못 쓴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. 1호를 다음 라운드에 다 박아야 되겠는데? 그래서 50 삼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. 아니면 1L 삼성을 만들든 50 삼성을 만들든. 안 나오네. 제가 피한 곳이 어디죠? 그게 전부냐? 이거 이긴 것 같은데? 이거는 1등 탈 수가 있나? 잠깐만 이거 배치를 좀 잘 보면 되긴 하겠다. 와 이 사람 살아남았네 결국. 이게 무조건 이 직스가 만나나? 직스가 무조건 이러면은 오공한테 폭탄을 던지겠죠? 폭탄을 던지면 스턴에 걸리겠죠? 아, 직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되겠죠? 아, 이 사람 나한테 죽었나? 누구한테 죽겠지? 아우솔이성? 아, 너무 무서운데? 아, 도망간다. 도망간다. 앞으로 이러면 한 칸 빼주기만 하면 되고. 반구레 최대 단점이 뭐겠습니까, 여러분? 배치를 바꾸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아무것도 못해, 직구가. 스킬 딱 한 번 쓰고 그냥 바로 죽어.